그래서 예쁘게 나와. 아니야, 근데 오빠님이 공산이 어? 이게 완전히 영상 많이 봤어요. 아, 안 봐주시면 안 될까요? 아, 그럼요. 너무 예뻐요. 안산에서 왔다고? 아, 너 싫다고. 언제 알았어, 알았어. 하자, 하자. 네, 안녕하세요. 전신우입니다. 사실, 일요일날 주말 포함해서 이렇게 나가는 일이 별로 없는데, 어우, 소리가 엄청 크네. 여러분들한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아유, 안 되겠다. 네, 신우입니다. 아유, 더워도 너무 더워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주말에 바시카라는 브랜드의 그 오프라인 몰이 선한다고 해가지고 가게 됐는데, 여자분들 옷을 제가 그동안 못 챙겨드린 것 같아요. 그거를 좀 챙겨드리려고 가봅니다. 이따 봅시다. 갑자기 왔는데 만나가지고 되게 부끄러워요. 얼굴만 알고 있는 사이였는데 엄청 네. 뵙고 싶어요. 오늘 궁금한 것도 많이 물어보고 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뭐라고 말해요? 맞으셔가지고 제가 감사합니다. 여러분 실물이 진짜 못 알아보실 수도 있어요. 못 알아보실 수도 있어요. 저기 거짓말이고요. 제가 또 카메라 켤게요. 감사합니다. 제가 사연 잘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영상 많이 봤어요. 아, 안 봐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반응은 굉장히 많이 봤어요.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결혼해야 되나? 고깃집 음식점자. 네, 누구 어떤 분 주실까요? 카인더로 해주시면 안 돼요? 큰 종이 들고 와서 뒤에 붙여야 되는데 큰 종이 해서 뒤에 붙여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 이제 앞으로 신우님 1등을 네. 아 1등을 네, 해리 유튜버처럼 아, 아닙니다. 제가 더 그냥 요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거 롱폼으로는 한 번도 안 나갔는데 잠시만요. 이거 영상으로 아마 나갈 것 같아요. 실질적인 혜택이 없는 영상이면은 제가 안 찍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바시카도 실질적인 혜택을 넣어야겠다 해가지고 제가 30만 원 결제하면은 만 원씩 할인권 해주실 수 있는 거 맞죠?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여기 30만 원 오시는 분들이 30명이 될지 모르겠는데 네. 미시불입니다. 이제는 저질러진 일이에요. 여러분들 오셔야 돼요. 아, 그럼요. 저 되게 꽃 사실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근데 센스있게 주셔가지고 저 신우프레임까지 찍은 거 봐. 저 곧 신우프레임 제작기 4편 마지막 편이 올라가거든요. 아, 이거 편지도 줬어요. 짧은 엄청 짧은. 아니 여기 왔는데 계시고 그냥 알아보신 거예요? 네. 저 얼굴 제가 들고 찍어야 돼. 얼굴이 제가 빵떡이 되거든요. 저 너무 예뻐요.
똑같이 나도 되니까. 네, 제가 잘 찍었나 보네요. 네네네. 그런 멘트는 자제하도록 해. 그 버릇 나빠지죠. 감사합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막 저를 알아봐 주세요. 자, 신기해. 네. 스토리 보고 온 거 맞아요? 저 안산에서 왔어요. 안산에서 왔다고? 아니야, 서울. 내가 말했잖아요. 그렇게까지 오지 말라고. 제가 사인 해드릴게. 오산에서 오셨다는 게 사실인가요? 네. 저희가 프레임 찍었어요. 아, 이거 찍으셨고 저한테 혹시 보내주셨어요? 아, 너 싫다고. 언제 좀 알았어, 알았어. 하자, 하자. 아, 그거? 뭐, 꼭 굳이 그걸 해야 했어? 맞아, 진짜. 아, 그만 좋아해도. 진짜, 3초니까 끊을게요. 아, 해줬다. 오산에서 오니까 해준 거예요. 와줘서 고마워요. 나중에 보정 하세요. 저희 같이. 아, 그쵸, 그쵸. 아, 지금 우리 문학의 부담이셔가지고. 영상 재밌게 봐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동문이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냥 왔어요, 오빠. 너무 오래 걸렸다. 한 시간 반 걸렸죠? 딱 그쯤. 나도 네. 한 시간 40분 걸리는 거리라서. 그니까요. 너무 먼 거 아니에요? 그렇게 몰렸어요? 근데 그래서 원래 제가 팝업 스토어랑 이런 걸 안 와요. 불러도 안 가고. 저도 이제 직장이 있으니까. 근데 이 브랜드는 솔직히 말해서 좀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비 30만원 쓰고 그냥 만약에 사면은 만원씩 할인해주려고. 너무 많이 썼어. 근데 그렇긴 해. 저를 위해서 쓰셔야죠. 쓸 게 없어. 왜 없어요? 직장 생활하고 그냥 이렇게 갇혀서 생활하면 막 사실 그렇게 살 것도 없어. 또 식욕도 없고 막 뭐가 없어. 이거 내가 조정 다 해놨어. 그래서 예쁘게 나왔어. 아니야, 근데 오빠님이 본판이 어? 급 결정돼가지고 막 스토리로 막 올려드린 건데도 불구하고 와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냥 여기서 돈가스 시켰고요. 맛있게 먹고 집에 가려고 합니다. 제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용산역인데 사람이 이렇게나 많아요.